지지옥션에도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지옥션에. 자, 가는 방법입니다. 지지옥션에, 낙찰후 도우미의 경락잔금 거래소 가보면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이런 명단이 나와요. 그러면 부산이면 부산, 여기 막 쭉 나옵니다. 홍영시, 네, 잘하는 사람이죠. 이거 잘합니다. 유승아, 이것도 잘하고. 자, 다시요. 지지옥션 가면 있다. 또, 어디 있더라? 지지옥션에. 지지옥션에 가셔가지고, 그냥 하면 오는 거겠다. 일단 요리 눌려가지고, 요 보면은, 낙찰후, 여기 있죠? 여기. 경락잔금 거래소 금이 여기 있습니다. 요 눌려가지고, 잔금 마련이 쉽다. 여러 부산에 나가죠. 부산에. 부산에 아까 신탁 공매 낙찰 봤어요. 그러면 부산 눌리면은, 요 넣어줘. 홍영시. 명함 보자. 명함. 넣어지. 넣어잖아요. 그죠? 자.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울산이다. 울산. 눌려갖고, 요, 이제, 명함 보자. 명함 보든지,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저게, 제주도. 나한테 막, 제주도는 없네. 자, 제주도 녹아서 대출 상담사 하세요. 그럼 전화 많이 오겠다. 그죠? 대출 상담사 하면요, 주로 아파트 담보대출 하면 1억 대출 나오면 한 20만원 받습니다. 은행에서. 20만원. 그러면, 보통 한도는 한 50만원까지 주겠다. 보통 한 건에 너무 막, 여러 10억 나왔다,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그래갖고 200만 주다, 이런 건 아니고, 한 50만원 제도 한다는데, 하여튼 끈다 한 20만원 받습니다. 20만. 받아갖고, 이제, 제가 신한 짐작 할 때 많이 타는 사람은 한 달에 500, 700 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은행에서만 타. 그래서 이제 대출 상담사, 앞으로 은행에서 자꾸 인원을 줄이죠. 대출은 늘려야 되죠. 그럼 무죄입니까? 우리 보험 늘려가면 잘 됩니까? 보험 상담사. 보험 그렇구나. 보험 설계사, 그 상황을 있듯이, 은행에도 대출을 연락하면은, 이제 상담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오히려 오면은 수술 줄게, 이랍니다. 공짜가 오면 그죠? 그러면 이제, 은행 가면 매한 막 돌리죠? 왜 돌리는 거, 사람들이? 수술을 받으라고. 은행 가면 20만원 주니까, 그죠? 2억 나오면 40만원. 그죠? 낙찰자 함께도 쭉 받던데. 낙찰자한테? 네. 뭐, 그건 알아서 뭐 받는 거. 자, 이런 거죠? 모텔을 가 있는데, 대출이 10억 빌렸어, 모텔을. 신축하면서. 보통 신입이라는 빌린다고 좀 한도가 높으니까 빌리는데 그 당시에 뭐 4.5%인데 지금 가면 6.5, 7.5%라 올라가지고 이게 자고 나면 1년 되면은 뭐시 이상하게 전에는 500만 오다가 530 이러다 자꾸 600, 한 700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모르게 사소 왔다. 이게 보면 은행 이자도 대출자가 한 방에 많이 올립니다. 쬐끔쬐끔쬐끔 가상금리가 막 올리거든요. 자, 그런데 신한에 가니까 6.5%, 4%인데 그럼 뭐 한 달에 10억 것도 뭐 4천만 주면 되는데 내가 6,500만 주고 있었으니까 자 사모님 뭐 내 돈 천만 주면은 사모님 6개월만 딱 지내도 이자가 빠집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싸게 됩니다. 그러면 천만 주고 안 줄까? 주고 안 줄까? 뭐 주지 뭐 그죠? 나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잘 모르니까 그럼 알아봐라. 알아가 싼 데가 뭐 바깥 갈아타게 돼. 갈아타게 해둬라. 은행 갈아타게. 그죠? 그럼 뭐 신한에 가니까 뭐 연 4% 되더라 그러면은 6,500 주다가 4,000만 주면 한 달에 2,000원, 1년에 2,000원 남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뭐 주도 뭐 6개월만 늦게 안으면 쉬고 주도 되잖아요. 그런 거죠. 특히 뭐 하여튼 그런 거. 자, 하여튼 여기에 청주, 춘천, 부산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 가서 하실 분 없어요? 제주도가 없네요. 가끔 물어봐, 내한테도 전화 오는데, 제주도가 잘 없더라고, 이게. 그러면 주로 이럴 땐 전주, 이런 데 사면 됩니다. 가까우면 되니까. 그죠? 전라도 바로 배 타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데 하면 돼요. 그냥 이런 데 명함 늘려가지고, 보면 된다, 그죠? 익산, 신협. 주로 수술 주는 데가 신협, 이런 데입니다. 신협, 이런 데가 많이 주고 있고요. 은행은 아마 기업은행이 주는, 농협하고, 농협에는 이제, 대출 상담사, 그, 뭐, 법인처에 있어요. 별도 법인. 거기에서 연결돼갖고 이렇게 수술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 농협에는. 창원. 근데 이쪽 자, 저 어디 들어갔어요? 옥션 가서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 들어갔습니까? 응? 어디 갔어요? 어디 가야 됩니까? 짝대기 세 개. 짝대기 세 개. 짝대기 세 개 눌려가지고, 저기 내려가, 뭐, 내려가면은, 여기 있네. 오케이. 아시겠어요? 경락잔금 거래소. 그럼 왜 그런 건데? 낙찰 물건 거래소. 이건 뭐냐? 그러면은 내 땅이 안 팔려. 경매는 낙찰 받아놨는데. 그러면 여기다 연락하면은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자 그거는 이랬죠. 자 이거 눌려보면은
자, 이 땅입니다. 그거 혼자 이 멘토하시오. 네, 뭐 뒤에인데 뭐 짜고 철거 정리했고 여러 활동으로 가능하다 그거 이래 올립니다. 물론 뭐 잘 팔리지 안 팔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개 눌려갖고 밑에 오는 대출 받는 거 은행 찾는 데고 상담소 찾는 거고 한칸 위에는 뭡니까 물건 올려주는 거 낙찰 받아갖고 안 팔리는 거 올려주고 이런 거를 이제 올려주면 됩니다. 올리는데 지족신에서 이런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옥천에 이걸 받았어요. 그럼 여기 이제 뭐 하느냐 이거를 지가 쓰라죠. 여러 인근 도로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묘지는 이장에서 이제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로타리 작업했고 고라니 망 설치했고 경작도 가능합니다. 250평당 10만원 2590만원 주문 팔겠습니다. 이런 거죠. 낙찰가 낙찰을 받노 이 친구. 아, 낙찰이네. 990 받았는데 평당 10만원 2천을 팔겠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올려놨습니다. 다, 묘도 다 없었다. 옛날 묘가 있었는데, 싸게 샀는데, 판다. 자, 참을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아이고, 42번. 우리 부원장님이 공부한다고 이 책을 많이 사셔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근데, 요 책에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얘기 나올까, 안 나올까? 응? 안 나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년 전에부터 이 것이 나왔거든요. 이런 신 뉴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 이야기 언급을 잘 하고 있을까 없을까요? 잘 없어요. 그래서 학원을 오는 것이 여러분이 일단은 지름길입니다. 책을 뭐 20권, 30권 사갖고 보면 머리만 아프지 이게 뭐지 지름길 잘 몰라. 맨날 옆에 길만 긁고 앉아 이거 뒤에 골목길 20대 그거 왔다 갔다 하지. 알겠죠? 그래서 학원 오는 것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도를 빨리 배우고 경매를 빨리 습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보통 이 정도는 가겠죠? 보통은 조금 더 가시면 요 정도 또 많이 가 있으면 요 정도 그죠? 이렇게 가 있죠 보통 이렇게 가 있습니다. 자, 1126 지난번 하되 우리 김민환 박사가 여기 하면은 뭐 10, 14만원인가 주면은 뭐 쉽게 할 수 있다 법원까지 안 가도 자 그 다음 봅니다. 이거는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지나지 행거입니다. 행건데 그냥 또 일주일 지나면은 또 조용하도 그래서 아직 낙찰 안 된 거는 이렇게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금액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요것은 예로 10억짜리가 4억인데 2억 되면은 좋을까 안 좋을까? 이게 만약에 뒤에 본 게네 한 달 뒤에 본 게네 이게 뭐 한 2억쯤 되어 있더라. 두 달 뒤에. 그럼 더 좋은 거죠. 지금은 좀 비쌀 수도 있는데 또 요것도 그래. 종교시도 요것도 만약에 이랬다가 본 게네 9천만 되어 있어. 9천만. 한 두 달 가본 게네. 어이구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음에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가평에 다시래 유치권 때문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유치권 때문에 유치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유치권 공부를 하면은 정말 싸게 살 수 있어요. 싸게 실제 성립 안 되는데 자 대법원 판결을 받아놨대 깨는 사람을 봤어요. 유치권을 자 대법원 판결 백날 받아본들 점유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점유도 뭐 정확하게는 8년 안 놓는데 한 열흘 한 달 이상 점유 안 하고 막 퍽 나놓으면은 막 그거는 점유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엊그제 전화 왔는데 서초구에 아파트를 낙찰 받았어요. 우리 수강생 현재 수강생입니다. 받았는데 이겼대. 2심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302호는 깨졌고 202호는 서초구 아파트 빌라를 받은 겁니다. 아파트 빌라인데 200호 깨진 유치권 깬 거는 중간에 이 유치권자가 임대를 잠겨놨대요. 아파트 거기에 그거를 입수했대요. 계약서를 그래갖고 법원에 냈더니 잠시 임대남으면 안 되거든요. 들키면 안 됩니다. 유치권자가 들키가지고 소송할 때 유리하게 써먹었다. 그래 유치권이 승인한다 이래갖고 혼자 애미고 한 10억 넘게 유치권이 있었는데 깨비대. 그래갖고 입이 아주 밝게 전화 왔어요. 원장님 서초군에 두 개 받은 거 전화 아시잖아요. 302호는 지금 대부분 제가 있고 파기환송되었고 202호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나 했더니 그걸 찾았대요. 술을 옛날에 알아본 게네 요 누가 그때 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월세를 받고 뭐 이래갖고 뭐 살고 있었대요. 그거를 찾았는가 봐. 그래서 재판문에 했더니 하 요거는 중단됐다. 점유가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낙찰해도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대요. 판례 입장은 그래갖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주택연금으로 적합하다. 만약에 이거 없으면은 싸잖아요. 그죠? 쌉니다. 한번 더 보세요. 집에 가서 살살 보면서, 시간 나면은 또 한 달 뒤에 한번 보고, 딱 노란 닥쳐 붙여놨다가, 한 달 뒤에 본 게는, 이게 또 둘실됐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뭐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공개는. 지금 일어난 거는 대부분 유치권이 성립 안 하는 거, 하는 건 다 뺏겼습니다. 빼고 주로 안 하는 거 위주로 내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올려놨으니까 잘 보시고, 돈을 많이 벌어서, 10억 벌어서, 8억은 가져가고, 이하 생략. 자, 하여튼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치고.